네, 안녕하세요. 아, 요 며칠은 가장 바쁜 날, 현지인들 집에 초대를 많이 받는 날이라서 지금도 아침 먹으러 오라고 해서 어제부터 연락이 왔고, 사실 갈 곳은 많은데 다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가족들 행사인데 제가 다 일일이 끼는 것도 좀 미안해서 미루고는 했어요. 다음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초대해 줬는데 그거를 계속 거절할 수 없어서 어제도 계속 오후에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와라 라고 해서 지금 태권도 사범님 집에 가는 중입니다. 어제 이 360도 카메라를 설치를 했었는데 제가 두 번 눌러야 된다는 거를 깜빡하고 한 번밖에 안 누르고 그냥 켜놓고 그냥 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360도 카메라 영상은 제가 다시 담아보려고 거치를 했고요. 되게 가까워요. 이제 가까운데 이렇게 장비를 좀 착용하고 가서 먹고 와야 또 일찍 보내주니까. 사실 오늘도 저녁에 또 다른 집에 가야 되는데 보통 한 군데에서 밥을 먹으면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너무 많이 먹고 오는 것도 있고 또 많이 대접을 너무 잘 해주니까 그것도 다 일일이 거절할 수 없으니까 또 주는 대로 엄청 먹어야 되니까 오늘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한번 담아볼게요. 이쪽 태권도 사범님은 네와리 음식이 아마 준비를 해줬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저를 불러줘서 다 명절이라 문을 닫아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파이프 공사를 최근에 하고 길을 덮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길이 울퉁불퉁하네요. 여기까지 길이 많이 망가져 있네요. 아직까지 이쪽 길로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길 언제나 와도 적응 안 되는 이 길. 여기 어딘가 아니야, 조금만 더 올라가야 되나? 여긴가? 여기네. 네. 여기네요. 여기 정면에 보이는 집인데. 오! 야! 다리 만들었네. 이씨. 소리는 좋은데 조금만 깨끗하면 좋겠다. 나마스테. 오, 선체 요논차. 딕차. 딕차. 비크럼 사범님. 마티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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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 아 여기, 아 여기 잠깐 카메라 좀. 여기 현진 사범님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생겼어요. 산하고 가까워서 되게 시원하고요. 약간 전통가옥? 전통집보다는 조금 그래도 현대식? 이렇게 옛날에 지진 때문에 좀 무너진 데가 있었는데 물소리가 되게 시원하게 들리네. 여기 앞에 있는 다리도 새로 만들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1년 동안의 행사가 전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티카라든가 부와 명예 건강 뭐 이런 걸 건강하는 티카도 없고 그저 그냥 조촐하게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쪽에는 이제 갓 태어난 2주 된 신생아가 있어서 제가 멀리서는 가지 않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애기 울음소리 들리죠? 이렇게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아요. 2층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장식을 돼 있고, 이거는 한국 가오리연인데 여기다가 안나리 보석에다 걸어놨네요. 이렇게 가족 사진들, 네팔 집에 가면 이렇게 가족 사진들이 항상 많이 걸려있어요. 여기는 우리 사범님 동생 결혼했는데 호주 갔어요. 네. 고기가 없는 이유는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요. 어짜르? 어짜르. 땡큐. 없다 우리. 여기가 고기, 치킨. 고기가 있네요. 없는 고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잠깐 설명은 고기가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고기가 나오네요. 아니, 얼굴에 그라스인데 어차피? 발펏? 꼭. 이렇게 조촐하게 나오네요. 네팔 스타일은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스킬이 부족해서 이렇게 손으로 드십니다. 밑도차요. 밑도차. 맛있다고. 손으로 먹어야 맛있다고. 다시. 응? 저도 다시. 얼굴 크게. 다른 건 괜찮다고 했어요. 다시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한번 먹고, 예, 네, 한번 먹으면 섭하니까 두 번 이렇게 다시 세팅이 됩니다. 틱쳐 에클레 틱쳐 올라. 그래서 보여 보여. 이제 앉죠 사모님. 벨루카? 아버님 벨루카 뛰다 폰 걸어놓으세요.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여기서 또 현진집도 저 위로 조금 더 한 200m 더 올라가면 또 집이 있는데, 아, 오다가다 혹시라도 눈 또 마주치면 집에 오라고 하니까 얼른 또 가야죠. 우와. 네.
여기는 조금 더 길이 깨끗해지면 그때나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힘들어 길이. 여기가 저희가 있는 동네 이제 버스 정류장 종점이죠. 종점이면서 여기서 보통 시내 나갈 때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나갑니다. 아 여기가 보건소인데 벽을 다 허물고 길을 다시 만들었네. 여기도 집들이 곧 생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긴 한데 여기도 다 집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불과 5년 전 3-4년 이렇게만 해도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서 논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있는 곳이 잘 보였는데 이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네팔 덧사인 명절이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덧사인이라는 큰 명절이 끝나고 한 20일 정도 후에는 이제 빛의 축제라고 해서 이하르라고 또 있어요 축제가.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 이렇게 막 불 라이트 있잖아요 조그마한 전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장식을 해서 밤만 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긴 크리스마스 행사가 따로 없지만 여기는 이하르라는 빛의 축제가 있어요. 그때 되면 또 야경이 또 어떤지 그때 되면 또 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지인 태권도 사모님 집에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